빨리 쫓아가. 성북동으로 가라고 빨리. 싫습니다. 아 싫긴 뭐가 싫어. 지금 체면 따질 때야. 요즘 저 신혼부부들 이혼율 높은 거 알고 있지? 그 사람들이 뭐 다 엄청난 일 때문에 헤어지는 건 줄 알아? 아니야. 다 눈꽃만한 그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우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이거는 두 사람 선에서 이거 딱 해결이 돼야지. 괜히 말이 양쪽 부모들 알고 그거 끼게 되면 이거 진짜 엉클어진다. 아, 어떻게 할 거야? 살 거면 쫓아가고 아니면 말고. 정말 일 났네. 일 났어. 아빠 고문 뚱뚱해. 엄마 고문 날씬해. 애기 고문 너무 귀여워. 으쓱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이거 우리 애기야. 아이고 좋게 살았지. 꽃밭에서 한번 떠봐. 꽃밭에서. 꽃밭에. 여보세요. 어머 이모님 안녕하세요. 거기 수경이 왔어 안 왔어? 아직 안 왔지? 안 왔는데요. 왜요? 언니하고 형부 거기 계셔 안에 계셔? 안방에 계시는데 바꿔드릴까요? 아니야 그러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곧 수경이가 글로 갈 거야. 가방 싸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대문에 나와서 걔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난 여기서 이게 신랑 설득해가지고 뒤따라 보낼 테니까 집안에 절대 들이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모님. 싸우고 보따리 싸갖고 집 나갔단 말이야 수경이. 아직도 못 알아들어. 엄마야 신화 준비된다. 예. 예 어머니 알았어. 재워주세요. 이모님 그럼 끊을게요. 지성이 전화니? 아니요 아닌데요 어머님. 뭐하냐 너 지금 이모라고 했잖아. 아, 너희들 또 돈 빌리는 거 아니니? 아이고 아니야 엄마 절대로 돈 안 빌려요 이제는. 어머님 그런 거 아니니까 들어가서 쉬세요. 지민 이리 와. 지나 그, 자자. 엄마 안녕. 엄마가 재워줄게. 놀래. 가자. 얼른 올라가 지민이 좀. 여보. 응? 여보 큰일 났어. 아니 무슨 전화인데 그래 당신? 당신 동생 지금 싸우고 보따리 싸갖고 오는 길이래 여보. 아유 참. 아니 미스터 봐. 아직도 안 갔어? 아유 참. 미스터 박 알지 모르겠지만 수경이 걔 성깔 있다? 저도 성질 있습니다 이모님. 어 그래? 그래 그럼 두 사람 다 저 성질대로 해봐. 내가 지금 저 흥분해가지고 내가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런 날 있어. 이혼은 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많은 집에서는 그것이 저녁마다 부부 사이에 누워있도다. 그러지 말고 가서 끌고 와. 남자답게 화끈하게 끌고 오라고. 수경이 지금 그거 바라고 있을걸? 아니요. 수경이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절대로 데리러 가지 않겠다고요. 알았어. 절대로 데려오지 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여보 안 와. 아 전화 좀 해봐. 혹시 그 사이에 집에 갔는지. 해봤어. 안 왔대. 괜히 한 시간 동안 떨고 있었잖아. 아니 근데 왜 싸웠대 둘이? 모르지. 혹시 그 수경이한테 그 손찌검한 거 아니야? 만일에 그렇기만 하면은 내가 가서 매제거 먹고 그냥 다 죽인다고 그래. 알았어? 아이고, 당신 동생 윤수경이 맞을 여자야? 때린다면 모를까. 뭐? 참. 아니 수경이가 맞았다는 소리야 지금? 아 엄마. 뭐 무슨 소리야? 말 안 해 니들? 아니 얘가 딴 데 어디로 샜다는 거야 그럼? 어디 갔지?
아예 그냥 밝은색 옷은 없대냐? 응? 아니야, 밝은색 옷도 많은데 그건 가져갔나 봐, 이태리에. 요거하고 어, 요거 좀 빌려줬자. 어? 그래, 뭐 어차피 내 옷도 아닌데. 입고 세탁만 해다 놔. 야, 근데 니네 형이라는 인간은 학생이면서 웬 옷들이 이렇게 많대냐? 전공이 의상 디자인이잖아. 옷 입는 것도 공부를 해놔? 자, 핑계 좋지. 야, 다음번에는 형 소품들도 좀 갖고 내려와봐. 알았어. 아, 근데 형 그 누이 동생 있잖아. 놀러 하나? 형 안 보고 싶대? 관심 있냐, 우리 상욱이한테? 아니. 야, 솔직히 말해 임마. 관심 있으면 있다고. 혹시 알아, 내가 소개시켜줄지. 아, 형, 나 여자 많어. 그러지 마. 여자는 많아도 우리 상욱이 같은 애는 드물지. 형, 밖에 나가봐. 쎄고 쎘다, 이쁜 애들. 우리 상욱이는 춤도 되게 잘 추는데. 너 춤 잘 추는 애 좋아한다며. 형, 왜 이래, 얘가. 형, 딱 내 타입이거든. 어떻게 한번 만나게 해주면 안 될까? 네 타입이야? 네가 하는 것 좀 생각해 보고. 아우, 형 이상 어떻게 더 잘해? 엄마, 항상 연구를 해봐, 연구를. 어? 내가 이 존경하는 박병장 형님께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살란 말이야. 아, 알았어, 형. 연구할게, 연구. 근데 오늘도 그 여자 만나러 가? 응. 왜? 아, 근데 왜 내가 아슬아슬하지? 꼭 형 들킬까봐. 야, 들켜봤자 내가 이 집 아들 아니고 운전수다. 뭐 그것밖에 더 있겠냐? 아니, 나의 이 뛰어난 미모가 어디로 사라지겠냐? 아니면 명석한 두뇌가 사라지겠냐? 걱정하지 마. 오케이? 알았어. 야, 아저씨, 그 내 동생 도우기 말해요. 족발 같은 거 배달 시키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세요. 어, 알았어. 그리고 뭐 피자니 중국 음식 같은 것도 절대 안 돼요. 아, 맞다니까. 수고하세요. 자, 그리고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물었죠.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래서요, 나 여기 운전수라고 말했어요? 아니, 모른다고 했지. 감사합니다, 아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 원래 아무 말도 못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저 친구 참. 재즈란 말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 원래 영국의 옛말 중에 말이야, 이 J-A-Z-Z. 그러니까 재즈란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의 뜻은 이 야비하다 혹은 외설스럽다. 그런... 아는 척 하지 마. 어? 재즈는 그냥 느끼는 거야. 무식하게 아는 척 말라고. 알았어. 야, 시연아. 근데 너 나 네 집에 데려가기로 했잖아. 언제 데려갈 건데?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만을 말하면 데려갈 거야. 내가 무슨 거짓말을 했는데? 왜 그래? 잘 알 거 아니야. 난 거짓말한 거 없어. 엄마. 뭐? 자기 엄마가 어떻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았어? 영규 씨가 말한 건 사촌 동생 민규 씨 얘기야. 맞지? 아, 어떻게 알았어?
나 속일 생각 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아우, 심심해. 또 심심해? 저 담배 안 피는데요. 제가 사가지고 올게요. 아, 됐어. 저 아버님 곧 서울 올라오실 거다. 왜요? 왜긴 많이 사오는 거지. 정말이요? 그렇게 좋으니? 저 방 좀 치워놔. 여기서 지내실 거니까. 네. 얘가 지금 나온 지 몇 시간인데 전화도 없는 거야. 어머님, 지민이 고모부한테 전화해볼까요? 간도. 저도 전화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먼저 전화하니, 간도. 아이, 당신 안 주무실 거예요. 자요. 아이, 뭐야. 왜들 이게 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응? 아가씨가요. 아유, 간도. 왜 그래? 아버님도 아셔야죠. 아가씨가 싸우고 집 나왔대요, 아버님. 응? 그런데요, 시간이 벌써 서너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도 없네요, 아버님. 아, 이 자식 진짜 어딜 간 거야, 이거. 아. 네. 수경이 친정에 안착했대, 미스터 밥. 나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은호를 했으면 엄마, 나 절대로 이런 행동 안 했어. 글쎄 딱 와서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야. 아버님하고 여기서 우리 같이 살기로 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나오는데 잡지도 않더라 이 말이지? 안 잡어. 야, 너 들어가지 마. 알았지? 지가 와서 손이 발이 되게 싹싹 빌기 전엔 절대로 들어가지 마. 어? 어, 알았어, 엄마. 나도 그럴 생각이야. 여보, 나 얘 안 들여보낼 거예요. 저 2층으로 와서 자거라. 천천히 얘기하자. 아빠, 정말 죄송해요. 가서 자. 야, 근데 너 어디 갔다 온 거야 도대체? 그냥 공원에 앉아 있었어. 만지 가. 이거 되게 싫어. 야, 근데 동규 씨한테 전화 안 왔어? 안 왔어. 진짜? 한 번도 안 왔어, 전화.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아니 근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안 살겠다는 거야? 엄마랑 아빠랑 살기 싫대. 왜 살기 싫어? 아, 우리가 뭐 저를 잡아먹는데? 어렵고 힘들 것 같대.
아니, 솔직히 약간은 난 이해는 가, 그 점은. 뭐가 약간 이해가 가? 엄마가 그때 동규 씨한테 너무 했잖아, 그때. 아이, 그래. 아유, 못된 건 다 내 잘못이지. 아니, 근데 저는 우리랑 살기 시점에서 너보고 내 지갑이랑 같이 살으래. 그게 무슨 엉터리 같은 경우야? 그러니까 엄마, 내 말이 그 말이야. 잘났어. 아유, 어디서 이런 못된 버릇을 배워먹었어, 도대체. 싸우면 집에서 그냥 싸움으로 끝내야지. 어디서 달랑 짐을 싸들고 얘가 들어와 들어오기를. 얘가 난 몰라. 아유, 얘가 난 몰라. 아파. 정말 전화 안 왔어? 정말 안 왔어!